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점심 메뉴를 책임지고 있는 철업대입니다. 오늘은 원양 불고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불고기는 양념을 오래 재워 놓은 다음에 구워 먹는 형태이긴 한데, 원양 불고기는 가볍게 양념을 해서 석쇠에 구워 먹는 게 특징입니다. 원양 불고기는 혼자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점심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혼자 먹을 수 있는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17,000원이었고요. 된장찌개, 밥 해서 2,000원 추가해서 19,000원에 점심 해결을 했습니다. 비주얼 상태는 굉장히 괜찮았고요. 거기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셔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먹기는 적당한 양이었고요. 비주얼 자체는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양념 불고기였습니다. 된장찌개는 맛이 괜찮았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원양 불고기.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점심 메뉴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혼자 식사도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밥이랑 된장이랑 그 고기랑 동시에 같이 주십니다. 오늘 리뷰한 맛집은 언양에 있는 소담마루 불고기. 가격 대비 괜찮았어요. 혼자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언양 드리실 때 식사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낙은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점심시간만큼은 맛있고 건강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철업되었습니다.